그 약간 그 용기가 많이 없어.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팬가이 많아는 게 아니고 요즘 친구들 조금 그 부끄럼이 많아. 부끄럼쟁이들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부끄럼이 많아. 오늘 부끄럼 많은 친구 많이 들어왔네. 좋아서 자 이번 판 미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되지? 화염 돼. 화염이야 바보야 날 믿어. 아 아무도 모르지 사실. 이거 뭐 야 아무도 못 믿지. 아 이거 누굴 믿어? 이거 본 사람이 없는데. 어 야 누굴 믿어? 이거 그냥 다 찍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냥 찍자. 야 그냥 찍어. 돼지 돼지로 간다. 돼지 돼지로 갈게요. 돼지 형 제발 화염이야. 돼지 느낌 반대로 가자. 진짜 반대로 갈까? 화염 그래 화염 느낌 반대로 가자. 화염 누나 화염 돼지 누님에게 한 마리. 저는 화염 하드님 못 들었다. 지금 들어왔다. 아 이것이 바로 센스지. 좋아. 아 형님 드래곤 맞추기예요. 들어가면 첫 번째 드래곤 뜨잖아요. 첫 번째 드래곤이 어떤 드래곤인지 맞추는 거예요. 아 저 누님 저 화염 누님 화염. 아 누님 화염 저 친구들 믿지 마세요. 누님 저 누님의 첫 번째 동생 해물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많은 친구들이 누님과 저를 갈라놓으려고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누님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 누님 화염 가겠습니다. 누님 화염 갑니다. 오케이 누님 화염 가겠습니다. 화염 좋아. 화염 가보자. 화염 아 얘 존냐 필수라서 모래시계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되나? 피 다른 사람들은 모래시계 가는 사람 없나? 모래시계 가고 싶은데 모래시계 너무 좋은데 룬 아 모래시계 다 뭐야 파란색이야. 뭐야 이거 파란색이었어. 이 소복에 요거까지 주문장렬 좋았지. 주문장렬 그렇지. 또 피즈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베스트 룬이라고 할 수 있지. 좋아 점화로 한번 가보자. 애니비아기 때문에 애니비아는 구워먹어야 제맛이야.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스킨을 이제 낚시꾼 피즈 갑시다. 오랜만에 애니비아 낚시 한번 해봅시다. 가자. 화염 드래곤 누님 화염 갈게요. 누님 화염 갈게요. 화염 왜냐면 영감 받음. 누님을 생각하니 너무 좋아염. 화염 그래서 화염. 바로 영감 받음. 이거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음. 이거는 제 마음 전한 것으로 만족함. 화염 첫 판 미션 아스라인은 천육 맞추기 아재 미션 20분간 분당 CS만큼 킥뷰. 그러면 분당 CS만큼이면 분당 봐봐. 분당 10개니까 그러면 1분에 10개 먹으면 10개? 그러면 1개당 1개? 200개 먹으면 200개 주는 거이? 형님 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 CS라고 바보야. 분당 CS가 뭔데? 200개면 분당이니까 무슨 소린데? 그니까 20개면 분당이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이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 다행이다. 바다의 드래곤 누님의 마음처럼 넓은 바다의 드래곤이 나왔다. 와 누님의 마음처럼 넓은 바다의 드래곤이에요. 누님 아스라인 누님의 마음처럼 넓은 바다의 드래곤이에요. 누님 넓은 마음 아스라인 누님 넓은 마음 마음 넓은 아스라인 누님 이런 세상에. 아 이런 말 이런 거 아닌데. 아 이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별풍선 100개를 아스라이드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 겨울맵 보여줄까? 그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서 여러분들이 또 크리스마스 피해서 여기 왔는데 또 하 지금 맵 보니까 크리스마스 또 생각나서 그럴까봐
어, 막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봐봐. 막 무슨 트리도 있는 거 아니야? 제발 트리는 없어라. 제발. 아! 여기 트리 봐. 아, 이런 세상에. 우물 갈 때 조심해야겠다. 저 부분 잘 안 드러나도록 조심해야겠어. 가보자. 오케이, 좋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자, 이번 판 아재 형님의 또 미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킥뷰를 아재 형님께서 분당시의 수대로 주신다고 합니다. 20분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또 아재 형님, 아재 형님께서 또 이런 좋은 미션 걸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킥뷰를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허, 그 정도로 날 못 맞추지. 하하, 저 녀석 당황하는 거 봐. 날개짓이, 날개짓이 당황하는 게 다 묻어 있어. 아야아야. 하! 하! 투투 그치! 그렇지 그렇지. CS 3개 먹었어. 개이득이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우리 먹은 것만 생각하자. 맞은 거 생각하지 마. 아, 좋은 것만 생각해도 짧은 인생이야.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요성 피해주고 좋다. 캬! 아우 패는데. 아, 아파라 아파라. 아, 이런 세상에. 머리가 띵해요. 아, 얼음을 두 번 맞으니까 머리가 띵해요. 오케이 좋아. 오오오. 오케이. 재밌어 재밌어. 역시 재간둥이야. 여기까지 먹고 집에 가자. 아, 요쯤 되면 집에 가도 되겠지. 한 라인 더 먹을까? 적진 정글로 누구? 카직스? 아, 이거 못 먹겠다. 저거는 재간둥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못 피할 수가 있어. 그리고 스펠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 애니비아 텔포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격적인 스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겁내할 필요는 없겠네요. 일단 스프릿 상성에선 제가 쌍둥이 앞서고 있는 상황. 꺾고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줍니다. 여기서 이거 위로 올라가는 척하면서 여기서 집에 가줄게요. 자, 우리 집에 이기겠는데 이거. 좋다. 평타 한 방 더. 좋아 좋아 좋아. 리븐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힘내라 마오카이. 마오카이가 이거 끝낼 줄 있기 때문에 아, 딱히 뭐 가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충전형 물약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와드도 하나 사주고. 좋다. 어, 좋아 좋아. 이러면 이거 손해 아니지. 라인도 중간에 맞춰져 있고 좋다.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가면 되겠다. 가자. 아, 처음에 그냥 이거랑 이거 두 개 살 걸 그랬다. 이러면 물약값 100원 낭비한 거긴 한데 물약을 두 개 사야 되거든 애니비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거면은 충전형 물약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충전형 물약을 좀 샀습니다. 저 집에 안 갔네. 좋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피하고 날개 빼고 빠져줍니다. 좋아. 일단은 패시브 뺐고요. 좋아. 어차피 스턴 타이밍이라는 게 제가 이제 붙었을 때 화들짝 놀라서 쓰는 게 당연부사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읽고 재간둥이로 피해주시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재간둥이로 스턴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피가 떴겠죠? 여기서 이제 딱 무리 좀 하세요. 여기서 피하면서 딱 재간둥이로 피하면서 W 딱 써주시고 딱 뒤로 빠져 빠져나가면서. 좋아, 이제 킬타이밍 떴지. 여기서 풀 딱 저만 딱 걸어주고 뒤로 빠져. 좋아, 이러면 풀 같이 뺐지.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애니미아가. 그럼 게이득이야. 게이득을 외쳐야 돼. 외칠 준비해. 좋았어. 여기서 Q 쓰고 재간둥이로 마무리해버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 친구 이거 뒤에서 뭐하는 거야? 아, 카지스 기다렸구나.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살 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마. 딱 Q 쓰고. 그렇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좋아. 야, 이거 애니비한테 너무나 아쉽겠지만 나한테 너무나 다행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이득이지. 봐봐. 바보. 바보? 좋았어. 야, 쓰지 맙시다. 애니비 상처받았는데 덧나게 하면 안 돼. 웅아 밥먹자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웅아 밥먹자님께서 에로에게 선물 CS를 너무 잘 먹는 해물파전이를 보면서 웅이 같다며 별로 에로에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적을 처치. 아, 아이템 좀 애매하네. 증폭의 고서 두 개 사야겠다. 차라리 이쯤에서 돈이 조금 되면은 뭐 광해검도 괜찮고 한데 돈이 이 정도 있을 때는 주문력을 올려야 되는 게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증폭에서 두 개를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총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오케이, 총 쏘는 피주가 한번 되어봅시다. 좋아. 5대2. 마우카이가 2킬 0대스 0어시 탑 잘하고 있고 바텀 1어시를 했네.
어 근데 베인이 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마우 베인이 죽은 상황에서 아니구나 베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나 보네. 마우카이를 마우카이가 킬을 먹고 르블랑이 어시를 한 거고 로군. 그래 이 KD만 봐도 많은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트리 살짝 다가오면 트리 살짝 궁극기 던져볼게요. 어, 마우카이도 오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좋아 라이저 못 먹게 하면서 자 저 친구 지금 자 트리 살짝 궁극기 던져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 친구가 뒤로 가거든요.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막타 먹을 거니까 지금 좋았어 개굿 좋다 좋다. 어, 마우카이 감사 두 번 쳐줍니다. 감사 어 블루 먹자고 하는 것 같은데? 블루 나를 죽였다고? 근데 내 동선을 이미 카드상 봤을 텐데 어 못 봤네. 아이고 섹시 터진 나님께서 나는 섹시 터지고 너는 별풍 터지고 하시며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섹시 터진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큐뼈 두 개 학교 샷샷. 아 그래? 지금 CS가 그래? 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에 CS 많이 먹어야겠다. 또 아저님께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CS 미션 걸어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이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좋아 피해주고 제가 누구 있으면 아까우니까 성계치를 빠져버렸습니다. 이번에 패시브 찼나? 패시브 아직 안 찼네. 이러면 공격이 40초 집에 갔다 와야 돼. 지금이 적 타이밍이야. 딱 적시야 적시. 여기다 와드 하나 해놓고 집에 가서 1050원 있으니까 8초 뒤 도착 슬슬 빠지셈 탑 탑탑 나 분명 말했음. 여자 죽으면 진짜 허접임. 여자 죽으면 진짜 허접임. 아야 빠지라니까. 와 학살 중. 아 내 귀를 이거 무슨 이거 내 어 와 개잘해. 와 그렇지 이럴 거면 내 말 안 들어도 돼. 그렇지 잡아. 그렇지 그렇지 엄마 말 듣지 마. 그렇지 그렇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좋아 개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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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좋아 너무 잘해. 알아서도 잘하는데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라인 밀어주면서 이거 치면 안되지. 이거는 패시브 찾겠지? 찾네. 블랙 하나 먹어주고 아 와드 없어졌네. 그럼 와드 했다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바텀 트리 살짝 걸음을 옮겨봅니다. 아, 애니비아가 뒤따라온다면 뒤따라오는 애니비아 자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 내가 먼저 갈 거지롱. 아, 미스포츠는 만났네요. 하이하이 마무리해주고 아 점하고 점 아껴주고 점타 한방 좋았어. 찌릭해서 따라온다는 건 여기 누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빠져서 여기서 제가 저기로 빠져나갑니다. 애니비아 동선 겹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항상 방심하면 안됩니다. 항상 방심하면은 여러분들 1데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않고 잘될 때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잘될 때 방심하면 한 번에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피즈 풀어주니까 개잘하네. 아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풀어줬다고. 아 여기서 약간 좀 삐질 것 같긴 해요. 뭔가 저 혼자 잘한 것 같은데 풀어줬다고 하니까 약간 뭔가 마오카이의 도움을 받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 풀어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세상에 아파 아 이런 세상에 거기서 카직스가 왜 튀어나와 뭐야 이거. 아 이런 세상에 700원 그러면 요거 하나 사주고 이쯤에서 마법공학 하나 사주고 속도회장 하나 사줍니다. 이런 세상에 아 거기서 왜 나와 이거 거기서 왜 나와. 어 그 친구 같은 플레이네. 그 친구 양배추 같은 조세호 같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세상에 카직스가 거기서 나왔어요. 너무나 아쉬운 상황. 가자. 원래 근데 약간 칭찬을 하면 플레이어가 방심하는 게 있어. 사람 심리가 칭찬을 들으면 이 정도면 됐나 하는 마음 때문에 슬이 살짝 야욕을 드러내게 돼. 이게 방심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금물은 아닌데 너무 과도한 칭찬은 금물이야. 너무 과도한 칭찬은 항상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플레이 가보겠습니다. 형 그것까지 좋아. 어, 평타가 당도하기 전에 제가 막타를 먹었어요. 자 일단 애니비아가 탑에 있기 때문에 또 탑에 가면서 카직스 마초구한다면 카직스한테 서륙전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제핀데
자, 패스 빠졌고. 자, 리븐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애니비아 나오겠죠. 일단 궁을 쓰지 않고 마무리 찍고 여기서 궁 맞추겠습니다. 궁 맞으면 마무리 되죠. 분명히 턴시를 쓰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턴 빼면서 W로 마무리. 좋아. 와, 몸빵까지. 그 몸빵 아니었으면 세 방 맞아 죽었다. 감사, 감사. 감사. 너희 단단한 육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야. 좋습니다. 오케이. 듀오할 사람 저요! 저요! 저라고 바로 대답해줍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칭찬은 저 마우카이를 춤추게 하니까 춤추라고. 좋아. 어, 벨트 나온 거 아니야. 650원. 아, 200원 모자라네. 쌍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 또 유문에서 기다리는 것은 허송세월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최단 거리 CS몽으로 가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빨랑 가자. 궁 잘 맞추는 팁 좀 알려주세요. 궁 잘 맞추는 팁이요? 모르겠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뛰어난 동체 시력을 물려받은 건데? 이런 세상이. 아! 내가 개피 만들었더니! 파파! 이거 내 거? 네가 먹으려는 거 내 거? 네가 먹으려는 거 내 거? 이런 식으로 내 거! 얄미운 플레이! 타워조차! 타워조차 눈썹을 찡그리면 얄미운 플레이! 이런 플레이로 다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관망해야 돼. 이상한 여유있게 관망해야지 그래야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좋아. 마리가 나고. 자, 이거 지금 패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궁극기 맞추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하지트가 저쪽에 있네요. 자, 일로 가는 척하면서 여기다 던져줍니다. 거기 있지. 그렇지. 바로 가라 임마. 자, 그렇지. 하지트가 분명히 어디서 낚시하는지 저에겐 보이기 때문에 또 보이는 만큼 정보를 습득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케이. CS 한나란시 죽도록 하자. 좋다. 자, 한나란시 가라. 아! 자, 이런 체제 마지막 생존자 마무리하고. 오, 뭐지? 오, 걸렸다. 투를 쓰려고 하겠지. 오, 여기서 피해! 마무리! 와호! 마우카이가 매겨준 거야! 감사, 감사!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마우카이가 치킨 한 마리 사줬네! 잘 먹었다, 마우카이야! 좋아! 피즈야, 내 오더만 따라라! 이런 세상에! 아, 너무 지금 마우카이 저 친구! 너무 기분 내는 것 같은데! 너무! 아, 너무 지금 자신감이 너무 가득 찼어. 이런 세상에. 자신감을 채우는 주유소에서 가득 끼우라고 지금 외친 것 같아. 아, 저 친구 큰일 났네. 아, 조금 겸손해져야 될 텐데. 조금 겸손해져야 될 텐데. 이런 세상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바텀 좋아. 마무리 칠 수 있나? 바텀 밀어주고. 우리 뭐 그냥 전라인이다. 전라인이다. 흥해버렸네. 이건 웬만하면 안 지겠다. 웬만하면 분위기가 안 넘어갈 것 같아. 오케이. 먹고. 먹고. 좋아. 또 먹고. 좋아. 한없이 이기적인 CS. 누군가 봤는데요, 실루엣을. 누군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전 호기심이 많은 편. 날개를 받고 얼음을 받다. 틀림없는 애니비아. 잡아먹어야지. 자, 여기서 대기합니다. 애니비아 날아다니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애니비아 이 녀석 방심하고 그거를 먹어. 자, 일로 예상 범위에. 자, 큐를 쓰겠지. 여기서 자 빠지고. 좋아, 좋아. 리븐의 로밍을 불러왔으면 상당한 일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애니비아가 좀 보고 있다면 저 틀림없이 애니비아 잡을 거예요. 자, 저기에 레드가 있고. 자, 그러면 레드가 있으면은 레드라는 미끼로 레드를 먹는. 오케이. 레드를 섣부르게 먹는 그런 섣부름보다는 레드를 이용해서. 그렇지. 그렇지. 레드를 이용해서. 예, 잠깐 대기. 리븐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보고 가야 돼요. 죽을 수가 있어. 이거 보고 가야 돼. 그렇지. 이렐리아 오고 있고. 좋다. 좋다. 애니베도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그렇지. 와, 이렐리아가 나 살린 거야. 아, 이 친구 나 살려줬으니까 용성한 대접. 레드로서 하겠습니다. 좋아서 우리의 자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가는 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천만한 가능성 가서는 안 됩니다. 부시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부시에서
말 부셔버리겠어 하면서 애니비아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섣부르게 들어가지 마시고 1300원 도란링 팔면은 이거 할 수 있지만 이걸 본 다이아삼 저의 친구 너 도란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발부터 먼저 가줍니다. 좋아, 신발부터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미드로 돌아가자. 간다.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적을 처치했어. 래퍼세요? 아닙니다. 래퍼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침마다 꼭 제가 밥을 푸는, 저는 바퍼입니다. 이럴 대작에. 좋아.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빠졌네. 오케이. 대장정이 들어가면, 남은 집중이야. 좋아, 마우카이 가 이거 못방 해줘야 되는데 평타 한방 때리고 마우카이 못방 시키고 마무리는 크로. 와, 마우카이 못방 개군. 듬직한 마우카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완급 조절해 가면서 여기서 이거 피하고 오케이 한방 맞아주고 뒤로 빠져주고 오케이 라인 밀어주도록 합시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불로 좀 나오는 적불로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아, 크리스마스 당일날 잘한다니까. 아, 너무 멋져. 아유, 게임할 때만 그다음 그렇다. 게임할 때면 내가 10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내가 10대로 돌아간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을 끊어? 나는 진짜 17살에 한 머리로 돌아가고 싶을 때 난 항상 게임을 해. 항상 마우스와 키보드 잡지. 그러면 항상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기분이야. 패츠 피지컬. 오케이 좋아. 끊어먹어라! 으아, 피하고! 좋아, 좋아. 마지막 가는 길에 벗을 데리고 가야죠. 좋습니다. 리븐이라는 벗을 데리고 갑니다. 좋아, 2,000원이니까 여기서 리치베이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쿨감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 상황. 하지만 쿨감은, 쿨감 80원 남았기 때문에 살아나도 못 산다. 그렇다면 생존기를 꾀할 수 있는 초시계. 이 초시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아, 저거는 저 보호 본능이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 같은 거야.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게 애니비아가 피지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플레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자기 방어, 정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니비아가 자기 방어를 발동해서 전체적으로 피지가 잘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공이다라고 공을 돌리려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애니비아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애니비아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기 때문에 저 자존심은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진 한번 잡아볼까요? 자. 퐁! 아, 뭐야! 아, 바닥까지 해다! 아, 이럴 때 까지. 점프 뛰면은 제가 능이 써주시고. 자, 이거 궁극이 걸리면은 잡을 수도 있는데요. 오! 이거 은경견 좋았어. 이럴 세상에. 좋아, 좋아. 두 명이 있는데 아 나한테 조금 먹잇감인데 궁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아깝네. 궁이 이게 날아가는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다. 내가 못 맞췄으니까 하는 변명은 아니고 날아가는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내가 또 느낌이 잘 맞는 친구 아니야. 또 제가 피즈만 이제 3일 내내 하고 싶은 또 피즈 장인이기 때문에 자 쓰겠지. 궁극이 쓰겠지. 그렇지. 좀 빠져주고 형태에서 마무리. 잠만 걸어주면 이제 불태워 먹을 수 있지. 죽을 것 같으면 초지게. 좋아서 이런 초지게 써주고 그럼 마무리되고. 좋아서 대계산 지렸다. 좋아, 느낌이 오더라고. 아, 얼음은 불에 잘 녹는 법. 바로 과학적인 근거로 저 말을 걸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궁극이 떴다. 아, 진이 근데 궁 있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제가 좀 써가지고 라인에서 밀어보자. 좋아. 몇 개야? 그럼 지금 몇 개야? 와, 이거 카지스 오고 있을 것 같다. 잡으려고. 먹잇감이지. 카지스한테 이거 좋은 먹잇감. 암사자 카지스야. 순간 데미지가 좋으니까. 그건 집에 바로 가줘야 된다. 집에 바로 가서 아이템을 구비하도록 하자. 좋아. 보란을 팔까? 이걸 팔까? 아무개 인장을 팔까? 아, 뭐하러 팔아? 그냥 그거 사면 되지. 좋았다. 간편하게 아무것도 팔지 않고 행복을 도모해 보았습니다. 좋았어.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위 아닙니다. 바로 매자이 스택순위입니다. 매자이 25스택이 되는 순간 저는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간다. 좋아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제압되었습니다. 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섣불러 섣불러. 이건 섣불러 선택이야. 좋아. 하하. 오케이, 이거는 미드는 마우카에게 맡겨놓고 암살자는 암살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일해야지. 바로 여기지. 3차타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암살을 하면은 어차피 포탑을 파괴했어. 좋아. 암살 성공하는 순간 라인을 편하게 밀 수 있는 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거든. 게임을 고추 탈모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상한테 살짝 빠져주고. 힘 맞춰주고. 전멸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좀 애매하거든요. 빠져줍니다. 아, 잡을 걸 그랬네. 아, 베인이 딜이 세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살짝 빠져주면서. 아, 좋아. 미포 처치한 거 좋았다. 와딩 하나 해주고. 좋습니다. 살짝 들어가서 딜 넣어주고 빠져줍니다. 좋아. 자, 리브님 위쪽에 있는데 이렐리아랑 조우할 것 같거든요. 이렐리아 여기서 지원해주도록 하죠. 살짝 이렐리아 들어올 때로 갑시다. 분명 둘이 같이 들어올 거야. 아, 안 들어오네. 리브님 지금 이렐리아가 엄청 세구나. 좋아 좋아. 아, 콜라미요. 마음이 추운 남자예요. 콜라. 나 콜라미인데, 콜드남인데. 이런 대장이, 시청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반납하고 방송을 열심히 하는 방송의 힘을 퍼주는 여러분,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을 파전 여자친구 없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우측 하단과 그리고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자친구 없어서 지금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자친구 사귀기 힘든가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와, 진짜 매력적인 해물령도 여자친구가 없는데, 아씨, 우리는 어떻게 만들지? 이거 봐! 여자친구 만들기가 진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은 사실 여러분들 연인분들은 다 밖에 나가 있고 솔로분들은 거의 다 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나가봤자 여러분들 외로운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해물방송 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서 여타부터 막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게임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다음 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노래 하나 틀어놓고 우리의 지금의 마음처럼, 우리 다들 모였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지금 딱 들잖아요. 따뜻한 브금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 다음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판 꺼. 좋았어. 아, 따뜻한 노래 뭐 틀어드릴까? 이거? 요거 틀어드리면 되나? 우리들의 마음이 브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현장에 나가 있는 해물파전 리포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밖에 날씨가 아닙니다. 이거 밖에 날씨입니다. 밖에 나가면 지금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커플들 지금 생사의 고비에서 지금 여러분들 생사의 고비에 있습니다. 밖에 얼어 죽어요, 여러분들. 패딩 입어도 패딩을 뚫고 들어와. 발경이라고 하나, 발경. 몸을 뚫고 내 장기에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 지금 바람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죠. 우리 집에는 우리들 행복한 겁니다. 집에는 우리들 너무 행복해요. 좋아. 좋아. 그래프 좀 볼까? 좋아서 딜량은 2등이네요. 이렐리아가 1등지를 넣었고, 이렐리아 아주 잘했다. 피즈씨 듀오 합시다. 피즈씨 듀오 합시다. 네! 대기실로 오세요. 좋았어. 자, 도망가줍니다. 아, 좋아. 이 친구. 끔찍한 소리를. 실력은 있는 친구지만, 매너가 조금 부족해요. 다음에 매너를 저 친구가 가지도록 하면 그때 듀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판 갑니다. 갑니다. 고고고! 좋아. 두 번째 판 갑니다.